아려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려랑입니다. 오늘은요 슈퍼밤 서바이벌 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볼 거예요. 이제 이 게임은 하늘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 폭탄을 요리조리 왔다갔다 와르르 하고 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제 이 게임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했던 엄청난 추억의 게임인데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로 플레이! 와우,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여기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관전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피하고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거 밑에 있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메뉴에서 스킬 들어가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호버 스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각가지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남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혜택이라는 건데, 혜택은 이제 피해를 하면 다수의 폭탄을 남기는 거고, 이제 죽으면은 폭탄을 이렇게 남기고 가는 거고요. 기절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기절폭탄이 있는데 그게 터지면은 기절을 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기절하지 않게 되는 뭐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스피드러너, 기본 속도도 올려주고, 피자를 먹으면 이제 두 배의 체력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피드러너를 선호합니다. 빠르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보조 슬롯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로벅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가 정해졌네요. 3.7이에요, 여러분. 3.7이라 이러면 조금 어려운 거죠. 저 2분 30초가 정해졌고요. 저게 기본 폭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터지는 게. 그리고 이건 코인이라고 이렇게 얻으면은요 코인이 늘어나고요. 이 코인으로는 이제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돈다발 폭탄이에요, 여러분. 저기 있는 거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저게 터지면은 이렇게 폭탄이 이렇게 터지면서 코인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냠냠. 아이고 달콤해라. 그리고 저런 것도 되게 안 좋고, 유도 이제 되는 그런 폭탄도 있습니다. 폭탄.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이벤트는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피자가 떨어집니다도 있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눈보라가 나옵니다, UFO가 나옵니다, 뭐 유도폭탄이 잔뜩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케이. 아, 뭐 이 정도로. 아이고, 다쳤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킬 사용 아니 스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털려버렸네요, 여러분. 안 돼. 그리고 맵은 열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못 바꿔요, 여러분. 맵 생성 중. 좋아요. 눈보라. 오케이. 어쩔 수 없죠. 자, 4.1이에요. 4.1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자, 일단 그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F키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제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제 시간초가 있고요. 최대한 좋은 곳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죠. 유도탄! 이제 유도는요, 여러분. 여기서 막 이렇게 삐삐 하면서 이게 딱 떠요, 여러분. 이제 그거에 걸리면은 저렇게 생긴 초록색, 빨간색 포탄이 저한테 막 쫓아오면서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데 그걸 잘 피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간이 찼네요. 자, 그럼 조금 기다려봅시다. 하늘에서 코인 떨어졌어! 오케이, 코인은 먹으려고 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뭔가 굉장히 위에서 렉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지? 어머. 여러분, 저런 크고 커다란 폭탄은요, 여러분, 떨어졌을 때 굉장한 피해를 남겨요.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오 마이 갓,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 피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오 마이 갓. 엄청나죠? 아, 그리고 저런 데는 찌릿찌릿해가지고 이제 다칠 수 있어요. 저게 있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유도탄을 다 끌고 있네. 자,
저도 위에 좀 올라와서 저 헬리콥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야! 대나무 헬리콥터! 여기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말이죠. 이따가 조금 더 게이지가 차면은 해볼게요. 저기 피자를 먹으면요 피가 차요. 근데 저는 딱히 지금 피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요. 오 마이 갓, 유도탄. 어머. 아 그리고 피자를 먹으면은 피가 20 찹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저희 얼음 지역에 가면은 이제 이제 얼려가지고 털리고요 여러분. 오케이 나이스! 살았습니다. 드래곤 로드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자 맵생 선정 좋아요. 제가 선택했던 게 된 것 같아요. 예쁘다. 짜라잔. 오 마이 갓. 자 4.0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이제 저렇게 생긴 것들 이런 게 이제 막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기 별로 안 좋으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폭탄은 없죠 여러분. 뭐 간식을 나눠주거나 뭐 돈 복자리 뭐 이런 거면은 딱히 상관이 없는데. 오 마이 갓, 얘네들이 다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지형을. 이제 저거는 터지면은 이제 여기 주변이 이렇게 얼을 거예요. 크, 아직도 내 감은 죽지 않았고. 아니야 죽은 것 같아. 오 마이 갓 살려줘. 오 마이 갓. 날아. 날아서 일단 지형에 피해. 여기쯤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다! 아니지! 폭탄이 떨어진다. 오 마이 갓. 살려줘. 오케이 살았다. 아직 하늘에서 딱히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건, 오 마이 갓. 저기 이제 가면은 계속 저쪽에서 피가 닿는데요. 오 마이 갓. 유도가 날 아예 그냥 표정으로 잡았어. 젠제간제 고정승자. 터질 때까지 피해야 하는데? 오 마이 갓. 유도탄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얘 가만히 안 있으면 유도탄한테 걸리기 때문에 얘 피해요, 잘. 오 마이 갓. 오케이, 터졌다. 야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보이지? 오 마이 갓! 아직 몇 초 남았는데 이러는 유도가 다 나한테 끌리잖아! 어쩔 수 없어. 계속 점프하다. 계속 점프하고. 오 마이 갓. 유도탄이? 유도탄이? 터진 건가? 터진 건가? 오 마이 갓. 아니야 저기 밑에 친구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 살려줘. 오케이 이 지형이 불지역이 될 거야.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저 산 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봐요, 폭탄 떨어지는 애잖아. 저렇게 인간 폭탄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전 살았습니다. 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추억의 게임 슈퍼밤 서바이벌 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와 진짜 이거 옛날에 플레이했을 때도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는데 요즘에 돌아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재미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신맵도 완전 많이 나오고 배치도 너무 재밌고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니까 꼭 한 번씩 플레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어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